어떤 방식으로 스톡옵션을 지급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회사의 재정에도 분명히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정성 있는 방송, 투기 아닌 투자를 진행하는 방송,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 주식 사볼 텐데 이틀 연속이죠. 루닛, 이거 매도해야 됩니다. 유무상 증자는 약간 말이 안 되는 호수예요. 자, 오늘도 구글 멤버십을 가입해 주신 조성진님, 강노인님, 이승영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구글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멤버십 전용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월 공유되는 한 종목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장 강추드리는 이 장마감 시황 매일 보셔서 매크로 시장에서 대응을 하셔야지만 주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가져가실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삼겹살 한 줄 가격인 18,000원으로써 삼겹살 대신에 지식을 선택하시면 지방 대신 지식이 늘어나는 효과가 일어나실 겁니다. 추가로 투자 수익은 물론이겠죠. 루닛 오늘도 5% 올라갔습니다. 247,500원으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죠? 거래량이 무려 150만 주가 이상이고 그다음 시가총액이 3조가 넘어갔어요. 3조가. 그런데 여기 매출액 보시면은 와 처참하죠. 이거 어디서 바이오 회사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재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하는 걸 보면 바이오 회사와 크게 별다를 바는 없다. 바이오 회사는 제약에 대해서 임상을 하는 거지만 이거는 AI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 조직의 뭐 전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분석해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의미는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못한다는 거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뭐 또 AI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으시면 그냥 계속 투자하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뭐 EPS나 이런 것들 당연히 매출이 나오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매출 대비해가지고 당기순이익이 많이 들어가는 거 적자인 거 이거는 뭐 인력을 많이 썼으니까 그렇겠죠. 역시나 안 좋은 회사 상장을 하고 나서 좀 어느 정도 당좌 비율이나 유보율이 채워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다시 한번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 대량 주식 보유 상황 보고서 이렇게 보면은 웰어라이크 리미티드라는 곳에서 거의 6월 달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보유 지분을 갖다가 5% 미만으로 확 떨어뜨렸어요. 장내 매도를 하고 보유 목적이 단순 투자로 들어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단순 투자하면서 대략적으로 17만원대 위에 15만원대 이런 평당가에서 장내에서 매도를 엄청나게 많이 때렸다. 요거를 대략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봤더니 보시죠. 이게 996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매도를 했을 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18만 주 정도는 남아 있고요. 요걸 갖다가 차익을 보고 나간 이유는 뭐겠어요? 미래의 성장 가능성보다 지금의 시세 주가 차익이 훨씬 더 높다라고 이들은 판단한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영도 참여를 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으나 어쨌든 단순 투자로 인해서 5% 미만으로 날아갔다. 뭐 지금과 나머지는 다 팔아도 이제 보고 의무는 전혀 없는 거겠죠. 그죠? 최근에 이것도 재밌습니다. 뭐 박현성이란 분 이건 CFO든데 CFO는 어쨌든 간에 만 원에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를 했어요. 스톡옵션을 행사를 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 대표이사의 와이프 분 되시나 봐요. 이세영님은 여기 합의 이혼으로 인해서 재산 분할을 했다. 근데 7만 7천 주를 갖다가 재산 분할을 줬어요. 이렇게 되면은 저라도 뭐 할 것 같아요. 주가가 뭐 엄청나게 뛰었으니까. 이렇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증여세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나오는 거고 주식은 팔았을 때 세금 자체가 없죠. 자 루닛 이런 식으로 해서 8월 23일 날 뭐 무상증자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공시가 떴죠. 그래서 한번 토어봤더니 무상증자 액면가가 500원이고 한 주당 신주 배정주를 갖다가 1주로 안 돼요. 그래서 1:1 정도로 되는 거겠죠. 그래서 무증 권리를 하게 되면은 주가는 50% 마이너스 반토막이 나는 상황에서 무증 입고일이 되면은 한 주가 더 들어오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유무상증자 결정 이렇게 돼가지고 총 2천억 정도를 갖다가 발행을 하는데 2018억이죠 자세히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건데 탑업인을 갖다가 907억에 인수를 하고 그 다음에 운영자금을 1111억 정도를 갖다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111억 정도면은 그래도 그렇게 오래 버티지 못해요. 매출액이 따라오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근데 이 탑업인 증권이 어떤 곳인지 모르겠지만 아 글쎄요 이게 CFO나 그 다음에 뭐 그 박사들이 공통적인 게 뭐냐면 연구 외에는 잘하는 게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헬릭 스미스가 머릿속에 바로 스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자 청약 예정일은 이렇게 11월 1일부터 11월 9일에 납입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24일날 상장이 된다. 그래서 요 대상을 봤더니 누구냐 신주의 배정 방법 구주주 청약 그러니까 주가를 가지고 그 신주 인수권 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초과 청약은 단주로 이렇게 주겠다. 그 다음에는 일반 공모 청약을 통해 가지고 초과 청약 발생한 뭐 이런 거 외에 일반 청약
수를 갖다가 이제 배정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은 주식 매수권 선택권 부여를 했을 때이 사람들이 이제 구주주들을 보면은 이렇게 23,250원의 행사 가격을 가지고 3만 주 정도를 갖다가 먼저 배정을 해줘요. 그러면은 지금 가격이 20얼만 돼, 그죠? 이렇게 2만 원만 해도 10배를 그냥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주가가 변동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자, 보시면은 미등기 임원들이나 뭐그 다음 사람들 공정가치는 6,824원으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간에 2만 원, 3만 원대에 이렇게 2만 3천 원대에 주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세부 내용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주식 매수 선택권 과거에부터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1,100원에 스톡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공모 개요에 대해서 좀더 보자면 여기 모집 매출가액이 보시면은 유상증자를 했을 때한 주당 108,700원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모집 총액이 2,018억을 모으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108,700원의 가치가 있는 그런 종목인가요?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를 갖다가 엄청나게 높아진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종가랑 계산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적용가에서 일정 부분 할인을 해서 108,700원이라는 가격대에 유상증자를 발행을 하겠다. 그리고 나서 의아하죠, 그죠? 유상증자 발행. 오케이. 그러고 나서 주식 초과금으로 바로 무상증자를 진행을 한다? 이거 뭐 어쨌든 간에 뭐 자본의 전입이 있고 없건을 떠나서 뭐 유출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의아하죠, 그죠? 유통주식 수를 갖다가 유상증자 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늘어나고, 늘어나는 만큼 주주의 가치는 희석이 되는데, 여기에서 두 배를 더 늘린다. 주가를 2분의 1 토막 내면서 주식 수를 두 배를 늘린다. 평범한 생각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주 가치가 희석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증자를 한다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유통 주식 수가 적다면 모르겠는데 이미 1,400만 주예요. 1,400만 주면 여기서 얼마가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뭐 일정의 주식 들어오겠죠. 들어오고 나서 또 곱하기 2 가게 되면은 최소한 4천만 주 이상을 가겠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 주가 자체가 뭐 줄어들고 한그 주식의 가격대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전혀 뭐 이제 앞으로는 이제 가는 곳마다 매물대가 쌓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냥 헬릭 스미스랑 비슷하게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NH 투자증권에서도 요거를 잔액 인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잔액 인수는 뭐냐면 그 남는 것만 증권에서 가져가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의료 AI 붐을 타고 사람들이 청약을 많이 할 거니까 남는 거 얼마 없을 거다. 이것도 거의 테마성이죠, 이거. 정신 나갔죠, 이것도.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남는 게 얼마 없으니까 나는 잔액 인수만 해도 될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는 거 봅시다. 딥러닝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시각적 한계를 보완해 주는 판독 보조를 갖다가 솔루션 개발을 해서 상용화하였다. 뛰어난 딥러닝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뭐 좋아요. 뭐 이런 것들 하는 거 영화에서도 많이 봤으니까 분명히 중요한 거겠죠. 의료 연산 기반의 새로운 바이오 마커를 찾는 것도 중요하고 이미징 바이오 마크 솔루션을 갖다가 개발을 했다. 주요 제품 서비스로는 뭐 암진단, 영상판독 이런 거 있고 스코프 있고 인사이트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 의사가 의료 영상판독을 보조해가지고 암을 조기 진단하는 뭐 이런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주 듣기에는 엄청나게 좋아 보이고 뭐 나머지도 나빠 보이지 않는다. 자, 23년 반기 연결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대략적으로 164억 1,7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조 회사에서 164억 1,700만 원의 매출을 발생한 겁니다. 이게 매출인 거고 당기순이익이 아니에요. 당기순이익이 아닌 거죠. 그죠? 그리고 국내가 14%, 해외가 86%다. 의료 영상 당비 기업인 GE헬스, 필립스, 후지필름, 홀로직 등각 채널을 효과적으로 선점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는 엄청나게 좋아 보이고 3조가 아니라 뭐한 30조가 더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자, 매입 현황이나 뭐 이런 것들은 보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IT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아실 수가 있는 거고, 매출 실적 이런 거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0억 요 정도, 164억, 전년도 138억, 자 66억, 뭐두배 됐고 여기서는 두배 올라오지 못했고 뭐 어쨌든 그렇게 됐죠. 그러면은 다음번에 3조라는 뭐 가치를 맞추려면은 적어도 500억은 돼야 될 거고, 그죠? 이게 뭐 반기니까 곱하기 1을 했으니까 아, 3배 정도 상승을 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1,500억 돼야 되고 그다음에 뭐 4,500억 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건데 과연 이게 갈수 있겠느냐라는데 의문 한번 품어봐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회사에 투자라는 건데 지금까지는 데이터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들지가 않는 겁니다.
자, AI 소프트를 갖다가 수주하고 납기를 했는데 수주 총액이 수량이 하나예요. 하나인데 여기 보시면 금액대가 1,000원이잖아요. 3,300만 원인 겁니다. 3,300만 원. 그리고 수량이 두 개임에도 불구하고 296만 8천 원. 그죠? 그다음 두 개, 1,070만 3천 원. 2,070만 3천 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납기 일자 동안 한개 5,678만 4천 원밖에 안 된다라는 금액이 된 거죠. 요게 달러라면 얘기가 달라져요. 달러라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보시면 1,000원이잖아요. 1,000원. 이런 회사가 뭐 꾸준하게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어떤 시가총액을 따라가는 건 힘들지 않을까. 물론 뭐 바이오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괜찮긴 한데 우리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바이오 제약을 하는 것은 완전히 투기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여기 보시면은 여기 웨어라이크 리미티드가 지분이 이만큼 있었던 걸 갖다가 다 팔고 나간 거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여기랑 나머지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괜찮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뭐 합의이혼 얘기 나온 부분 뭐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어쨌든 7만 7천 주 사라졌었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유무상증자는 아직까지도 의아스러울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가장 그런 부분은 뭐냐면 무형자산, 유형자산 그리고 사용권 자산 부분 요 부분인데 이건 뭐 감가상각 때문에 어떻게든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총액으로 봤을 때 이게 200억 25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25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지금의 시가총액 3조를 갖다가 버틸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정상인이라면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냥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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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지금 뭐 유사 투자 자문도 들어갔을 거고 뭐 이런저런 시세를 올리는 세력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무상증자 이전에 분명히 차반이 날 거라는 건 확실하죠. 여기 보시면 이익잉여금, 결손금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이시죠? 희석주당, 기본주당, 이게 이제 똑같은 거는 당연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전환사채가 없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이것 부분도 어쨌든 간에 유통주식수가 늘어나고 적자폭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재살 파먹기에 더 이상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을 거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상당히 좀 복잡한 종목이니까요. 요거는 뭐, 일단 광고 잠깐 하고 차트 보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 사시지 마시고 지금 매수 수익반에서는 어제 오늘 수익 그대로 났어요. 어제 모델 솔루션 6.5% 정도 수익이 나고, 교체 종목 3기 EV 이렇게 했는데, 3기 EV 뭐 오늘 고점에서 팔 수도 있었지만, 적당하게 한10% 수익으로 정리를 내면서 이틀 동안 16.5%의 수익을 정리를 하였다. 제가 구독자 7,000명 그 이벤트로 다시 한번 평생 10만 원방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렸죠. 원래 매수 수익반 한 달에 월결제 20만 원이었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은 지금 10만 원에 9월 달 내에 신청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뜨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셔서 매수 수익 참여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설명드리고 데이터베이스는 절대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문자만 하나 보내시면 나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자, 루닛. 이거 뭐 정상 아니죠, 그죠? 작년에 7월 달에 이렇게 상장했을 때만 해도 뭐 높게 쳐줘가지고 한 4만 원 정도 이제 특례로 쳐줬나 봐요. 그 종목이 한 18,900원까지 이렇게 내려갔다가 단숨에 1년도 되지 않아가지고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10배 이상 올라갔다는 거. 10배. 그런데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뭐 어쨌든 간에 바이오처럼 실체 자체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어쨌든 영상을 써가지고 아까 뭐 바이오 마커 무슨 뭐 의사의 보조진단 뭐 이런 걸 갖다 해주는 거 그런 거는 되게 좋죠. 되게 좋은데 이게 얼마나 효율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미를 한번 가져봐야 되는 거고 소프트웨어라는 건 업데이트 자체나 아니면은 계속 그 프로그램을 유지하지 않는다라면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판매 단가 보셨다시피 판매 단가는 하나당 뭐 1억이 넘지 않는 그런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직원들은 지금 스톡옵션 행사나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주식 수량은 당연하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스톡옵션 이제 그 행사로 인한 뭐 적자 손실은 어떤 방식으로 스톡옵션을 지급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회사의 재정에도 분명히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 이거는 다시 한번 백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일단 여기 26만 8천 원은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시금 돌아오겠죠. 다시금 돌아오면서 횡보 엄청나게 할 겁니다. 지금 기준점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는 내려오겠죠. 여기 내려왔는데 저라면은 이런 거 절대 안 삽니다. 뭐 그리고 저를 제외한 나머지 웬만한 사람들도 지금 특수관계자들은 이거 차익 실현하고 싶어서 난리일 거예요 아마. 아까 제가 그거 말씀 안 드렸는데 합의 이혼으로 인해 가지고 7만 7천 주를 지금 가격에 팔았을 때만 하더라도 170억에 170억. 7만 7천 주. 지금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게단 상장한 지
1년 조금 안 됐죠. 1년이 안 됐는데 600억이 넘어갑니다. 600억. 아까 시세 차익 그본그 기업이 있었죠. 걔들이 대략 1000억 가까운 금액을 갖다가 시세 차익을 봤다. 그럼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 고점에 물린 사람은 금량보다 더 엉망으로 끝났다고 보셔야 되겠죠. 금량이나 뭐 하이드로 리튬이나 이거는 뭐더 말할 것도 없고, 사실 이 루닌 역시도 그런 어떤 그 세력, 돈을 맛본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거 가지 않느냐. 딱 타이밍이 딱 그래요, 지금. 뭐 하이드로 리튬 갔다가 에코프로 그 금량 이런 거 갔다가 에코프로 갔다가 에코프로에서 뭐 포스코 갔다가 포스코 갔다가 또 루닛으로 넘어오는 이런 식으로 투기성 자금이 계속 몰리면서 이 중에서 하나씩 걸리는 사람들은 무조건 지금 집안이 풍비박산 나기 일보 직전일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안전하게 잘온 사람도 있겠죠. 근데 아마 여기 물린 사람 오늘 있을 거예요. 여기 아니더라도 다음번 준비된 거에서 어디든지 물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기 아닌 투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은 아예 처음부터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가치평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꿈과 희망을 드실 분들은 쭉 가보세요. 여러분들 꿈과 희망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가정의 꿈과 희망이 먼저 사라질지에 대해서 아시게 될 겁니다. 네, 오늘도 이런 종목 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라리 문견을 믿고 18,000원짜리 삼겹살 그 가격으로 구글 멤버십을 하시든지, 아니면 도움이 필요하신 분, 종목을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뜨는 전화번호로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저희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안티분들 오셔가지고 쓸데없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주식은 차트 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차트 이거는 그림 그려진 거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용 결과가 달라지는 거고, 재무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차트로 뭐라 하실 분들은 공부 좀 많이 하시고 한번더 보시면은, 아, 그때부터는 제 영상이 조금 더 달리 보이실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